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배달 메뉴가 뭘까요? 치킨. 짜장면? 정답. 치킨. 아, 치킨. 치킨. 네. 근데 치킨을 하나를 시켜 먹으면 꼭 한두 덩이가 남잖아요. 남아요. 남지. 꼭 남아. 다음 날 뭐 해 먹을까 톡 냉장고에다 놓는데 뭐 해 먹기 그렇게 마땅히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들기름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요즘에 요렇게 남는 거 요렇게 남잖아요. 지금 우리 집에도 아직도 있어. 우리 집에도 있어. 요 튀김 옷이 또 맛있어요. 아. 요거 버리지 마시고 뼈만 발라내면 돼. 뼈만. 뼈만. 네. 야 이거 닭 뜯는 것도 잘 꼬집는 사람이 잘 뜯어. 미워 죽겠어. 오랜만에 듣는다. 미워 죽겠어. 아, 네. 얄밉다 진짜. 그러니까 얘를 살짝만 후라이팬에다가 한번 네. 데워. 기름을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얘가 기름이 있으니까. 나오니까. 네. 이런 식으로 어머, 진작에 알았으면 내가 며칠 전에 안 버리는데 아 버리셨어요? 아, 아. 어 여기다 면을 그냥 면을 삶고 면을 그냥 삶아주십니다. 스프 빼고 한 2분 30초나 3분 정도 불지 않게만 그때 요 사이에 우리는 양념장을 스프를 안 쓴다는 거죠? 어, 스프를 안 써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비율은 설탕 1, 간장 2, 그리고 들기름 3. 1, 2, 3. 어 들기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그 요즘에 이제 들기름이 또 건강 오일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여성분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이 드세요. 라면인데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거네요. 거기에다가 자, 이 정도면 다 익었겠어요. 네, 다 익었어요. 어, 익었어요, 익었어요.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자, 요거를 담아서 이 소스를 이렇게 같이 자 섞으세요. 끝난 건가? 네, 끝난 거예요. 쪽파, 계란, 김, 이건 다 뭐죠? 어, 할 일 없으시면 쪽파를 잘라주세요. 잘게. 소소소. 그렇지. 잘한다. 네 집 자식인지 아주 잘하네. 이 위에 치킨을 듬뿍 올려주세요. 김가루 있죠? 김가루? 야, 이거 궁금한데요, 맛이?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남았어요? 네. 이게 달걀 노른자가. 깨를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아니, 이렇게 갖고 섞어 가지고 그렇죠. 그래 갖고 이렇게 해서 비벼서 네, 비벼 가지고 들기름 들어가 있고 달걀이 들어가면서 엄청 고소할 거. 지금 제가 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닭도 하나는 이 들기름 향이 확 오네. 와. 저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머 저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머 이거 돌아다녀야 되나? 특허지? 이야 정말 맛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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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이랑 들기름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진짜 몰랐네. 야 이거 먹어보니까 치킨의 짭조름함과 들기름의 고소함이 잘 어울리는데요. 들기름이 듬뿍 네. 들어가서 이게 콜레스테롤이 좋거든요. 그렇죠. 그 냉장고에 있던 치킨 얼른 꺼내서 맛있게 해보세요. 제 주변 사람들이 족발은 요즘에 네. 무조건 남는다고 맞아요. 간단하게 따라 할 수 있는 사천 쪽배기를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사천 쪽배기? 쪽배기. 약간 매콤한데 쪽배기에 족발을 아, 끓여서 제탕에 먹을 수 있도록. 아 그래요? 어, 너무 신기하다. 아 근데 너무 간단해요. 아 이만큼 남아요. 남아 네. 남아. 전 국민이 집에 족발 남은 거 다 있어요. 어 그래요? 네. 이거 뭐 다 보셔야 되네. 아. 아 그리고 이런 뭐 뚝배기 같은 거 집에서 뭐 조금 해도 관계 없고요. 예. 어 뚝배기? 이게 만약에 뚝배기가 없으면 그냥 냄비에다 해도 되나요? 아 냄비에다 해도 관계 없어요. 네. 아 후라이팬 해도 되고. 아 올리브유 기름? 예 네, 올리브유나 뭐 아, 식용유나 관계 없어요. 사천 쪽배기니까 약간 매콤하게. 매콤하게. 아 어, 청양고추. 네, 청양고추 좀 썰어주시고. 아 또 나오나요? 또 칼질. 아 야. 칼질 나옵니다. 어머 벌써 매콤한 냄새가 촥 또 올라오네요. 마늘 한 두 개 정도만 이렇게 딱, 어허. 딱 때려주시고 어허. 하나에 두 개 아, 두 개? 두 개 이런 파
이런 거 한 절반 정도만. 어. 아 이게 궁금한데 혹시 이런 원래 요리가 있나요? 홍콩이나 대만 가면 사실 그쪽에서는 뜨뜻한 족발을 많이 먹어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뚝배기 자막자막하게 아, 간장. 간장 두 개 정도. 네. 아 맛있겠다. 벌써 맛있네. 우와 이 조합은 뭐야? 볶다가 물. 그래서 이제 끓이는 거예요. 굴소스를? 굴소스. 굴소스 한 테스트. 만약 집에 굴소스 없으면? 굴소스 없으면 그 까나리 액젓, 설탕 이런 걸 조금 이용해도 돼요. 까나리 액젓이나 설탕.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배추를 잘라서 깔아주면 돼요. 어, 그리고 이런 거는 또 처음 봐요. 그리고 이제 이걸 넣어주시면 돼요. 어? 그냥 바로요? 네. 바로? 예, 네, 좀 끓여서. 끓여서? 예, 네, 자작자작하게. 이렇게 돼서 뜨거워지면 다 분리가 돼요. 아. 그렇죠. 오, 그러면 말끔하게 해결됐네. 네, 그리고 이렇게 다 끌고 남아 있었던 족발이. 애들도 좋아하겠어. 그렇죠. 애들이 이건 뭐.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굴러댕기는 뭐 버섯 같은 것 좀 있으면. 굳이 이것 때문에 살 필요 없어요. 아, 참기름 조금만 싹 굴러서. 참기름을. 네, 참기름이요? 네, 네. 아니 셰프님 굴족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간을 좀 다르게 하나요? 아 굴족발은 단지 매우고 간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넣고 이게 짠 맛을 조금만 빼주면 돼요. 아. 벌써 너무 음식이 맛있어 보이니까 벌써 지금 흥분된다. 끝났다. 아니 이 향 자체가 되게 고급스러운 중식 요리 같아요. 아. 네. 아니 진짜 들어간 게 별거 없었는데. 그래. 부지마네요 진짜로. 와 어머 이게 어머, 뭐야? 와 이거 요리다. 자. 아 이거 요리다 요리. 여기 넣으세요. 예. 자. 국물 색깔이 이야, 장난 아니야. 와 이거 무슨 진짜 무슨 진국 몇 시간 우려낸 색깔이 나오는데? 이거 보고 누가 족발을 일부러 시킬 것 같아. 그러니까요. 너무 완벽한 요리인데? 이게 약간 동파육인가요? 아니죠. 아 동파육하고는 아, 또 좀, 달라요? 예. 쫄깃쫄깃. 어머. 이거 뭐야? 족발에 그 콜라겐 이제 껍질 있는 부분이 쫀득쫀득하면서 그 젤라틴 성분이 조금 녹으면서 이렇게 끓여지면 쫀득쫀득해지죠. 근데 담백하면서 좀 구수한데 마지막에 또 코끝을 찡하게 하는 매콤함이 딱 청양고추 넣잖아. 짭조름하면서 칼칼하네요. 칼칼하죠. 네. 네. 그래서 느끼한 맛을 드신 다음에 이 맛 아닌데 이렇게. 배추가 들어가서 시원해요. 역시 나는 이거 이렇게 요리할래. 역시 대가는 다르구나. 어. 야 이게 어떻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며칠 있어서 아유 야 이거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족발을 어떻게 이렇게 탄생할 수가 있겠어요? 맛있는 보양식을 5분 안에 만들어서 먹는 그런 기분이에요.